밥 먹었냐? 써먹고 다녀, 이왕 흉진거 가르쳐줄게.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아유, 미안하다. 너 뭐 집이 못 사냐? 너 몇 번 왔었지? 어딜요? 배달 몇 번 왔었잖아, 우리 사무실. 언제 왔어, 이 동네? 태어났는데요. 가라이 귀구령에 족박 왔나? 일로 와봐. 조그만 놈이 이런 데를 왜 와? 응? 여기 승무 형이 찾아오지 말라고 안 그러디? 왜? 뭐 이자라도 좀 쳐주게? 그게 너 준 거니까 그냥 너 하고 가서 공부해. 돈 벌게 해줘요. 안 돼. 집에 가. 너 모자 벗어봐. 얼른. 네 관상도 할만하다. 밥 먹었냐? 써먹고 다녀, 이왕 흉진 거 가르쳐줄게. 돈은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그때마다 쓸데없는데.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좋냐, 거긴? 거긴 다들 비슷비슷하게 산대요. 그런 데가 어딨냐? 있으면 내가 하지.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300만 원. 전 모르시잖아요. 내가 왜 널 모르냐. 이런 걸 왜 해요?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너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공부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서울대 수석 입학하셨는데 자기소개 부터 해주시죠. 아, 제 이름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원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법대 96학번 진도준입니다. 내가 진도준의 몸으로 태어난 건 빙의도 시간여행도 환생도 아니다. 이번 생은 나에게 기회다. 정답을 맞췄어 임마. 상금을 줘야겠지. 돈은 필요 없는데요. 제가 그 돈을 쓸 만큼 어른이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주세요. 정심지 잔디밭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아, 여기가 좋겠네요. 그거는 그 옛날에 옹기라 짓던 그 별 볼일 없는 땅 아이가. 분당 땅이 그래 갖고 싶더라. 어디 보자. 한 5만 평이면 되겠나? 이 고즈넉한 마을이 무려 39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되는 새로운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 지구는 중형 이상의 아파트 10만 5천 가구를 지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인구 42만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상전벽해다. 상전벽해. 덜렁 저수지 하나에 사방 천지가 논댁이 밭댁이던 땅이.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여가 이래 될 줄 네 그때 알았나? 눈이 좋은 기가 운이 좋은 기가. 5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용돈으로 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죠. 누구나 할아버지 손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운이 좋은 쪽인가요? 여 분당 땅으로 도주히 네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시겠습니다. 말씀하신 240억입니다 회장님. 그래. 토지 매각 보상금에 140억. 주변 상업용지 매각한 돈이 100억. 화폐가 240억이 도저히 네가 번 돈이다. 어디 한번 시할래 볼래? 이 많은 돈을 다 위에 쓸기고 이 뭐 책을 사본다 해도 평생을 못 벌기고 등록금을 낸다 해도 대학을 한 100번은 다녀야 할 긴데. 겁나면 이 할애배도 몇 기라. 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구마.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언젠간 우리나라 영화가 이 헐리우드 영화들을 상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공상과학 만화 같은 일이요. 쉽진 않겠지. 아카데미는 비영어권 영화에는 유독 인색한 편이니까. 나는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해서 어? 뭐 그런 날이 오면은 어? 그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핫100 1위라도 하게? 알어 알어. 내가 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4강 진출 같은 소리 한 거. 아 꿈도 못 꿔? 어? 야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됐다. 같이 가요. 그래. 꿈은 이뤄지네.
어? I'm sorry.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저 한국 분이세요? 아. 국적을 묻는 거라면 너 태어난 곳을 묻는 거라면 yes. 뭐 이역말리 타국 땅에서 동포끼리 격한 허그 같은 걸 바란 건 아니죠? 동포 청년, 당신 덕분에 난 이 마켓에서 제일 재수 없는 투자자로 지금 막 당첨됐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넛치는 꼭 변상해 드릴게요. 얼마면 될까요? 1,000,000 달러. 1,000,000 달러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우 이 도넛이가 1,000,000 달러라뇨. 난 투자 종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도넛을 먹어왔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원칙, 뭐 루틴, 징크스, 애니웨이. 내가 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도넛 가게는 미드타운 여기서 30분 거리 있어요. 근데 난 10분 뒤에 투자 종목을 결정해야만 되죠. 이 도넛 없이 1,000,000 달러가 오가는 여기 이 마켓에서 동포청년 당신 덕분에 변상을 하시겠다. 이 도넛의 가격은 1달러지만 나한텐 1,000,000 달러의 가치가 있는데 그래 얼마를 변상할 생각이죠? 자신 없는 거래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동포청년? 아니 디카프리오? 대체 연기는 누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은 여자는 관객들이 알긴 해요? Do you know her? I don't know her. 브래드 피트도 없고 톰 크루즈도 없어요. 스타 배우 한 명도 없는 블록버스터. 진심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스? 타이타닉? 부자들한테만 허락된 호화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얘기야. 부자들이 골탕 먹는 얘기라고. 관객들은 극장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어. 왜? 현실엔 없는 얘기니까. 들었지. 여주인공이 디카프리오 이모 같다고?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진짜 이유지. 뭐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엔 대중들은 귀엽고 앳된 청춘 스타보다 성숙한 분위기의 이지적인 여배우를 자신들의 우상으로 선택해왔어. 바로 이 케이트 윈슬렛 같은 얼굴. 이미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고 웬만한 흥행으로는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유럽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멀티플렉스 극장을 도입하고 있어. 관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거야. 이런 말 알지? 박리담에. 자신 있어요? 흥행을 장담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너. 하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예스. 파워 시간이지. 베이스 노 한국 이름 오세현. 파워시어즈 아시아 태평양 투자 담당. 아, 동포청년. 내가 좀 아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지금 비즈니스 중 맞아. 자리 좀 비켜줄래요? 방해하지 말고. 어? 슈퍼컴퓨터 딥블루와 체스 챔피언 가스파로프의 경기네요. 유지경 세상이다. 세상에 컴퓨터가 이름이다 있고. 현우야, 이름이 뭐라고? 그 불 뭐? 어? 아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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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안 돼? 뭐가 이겼는데? 와, 대박.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컴퓨터 딥블루 아니면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 응? 뭐 다들 인간과 컴퓨터 세계의 대결이라고 떠들지만 사실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죠, 그쵸?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만든 IBM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언제 얼마를 투자해야 수익률이 최대가 될까? 그걸 고민하느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기 결과는 제가 알려드리죠. 대신 대표님의 시간을 나한테 주세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경기 결과를 알려주시겠다. 딥블루가 이길 겁니다. IBM에 투자하세요. 이 대국이 끝나기 전에. 오 마이 갓! No promise. Can't believe it. Thank you, gentlemen. 뭐야, 딥블루가 이겼어? 우연히 맞춘 거지?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동포 청년의 위험천만한 그 감을 믿고?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제 감을 숫자로 증명해 주세요. 아, 나 바쁜 사람이야. 우리 회사 최소 투자 금액이 3만 불, 3천만 원 이상인 거 알아요, 학생? 저 돈 많아요, 대표님. 일단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모아놔. 여행 잘하고 가요.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 내한테 겁없이 덤비던 글마가 이 진양설이 막내 손주 진도주의 네가 맞나? 네, 할아버지. 미라클 대주주로 제가 내린 결정들입니다. 와! 와, 이런 짓을 버리키고! 와! 이러면 내가 장손도 아닌 니한테 순양을 물려줄 기다! 그래 생각했나?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사려고요. 순양. 뭐? 순양을 살 생각입니다. 제 돈으로. 백화점에 리조트, 골프, 호텔. 다 소비재 아니야? 아니, IMF로 직격탄을 맞아서 적자폭이 심할 텐데 이걸 몽땅 모아서 또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줬다? 아, 우리 회장님 딸을 아주 강하게 키우시네. 미라클에 응?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을 골라봤어요.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IT 벤처 기업이에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이달 말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데 전자통신업계에 관심이 뜨겁죠. 최소 공모가의 4배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 아이템이 뭔데 그렇게 핫해? 인터넷 무료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하울?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인터넷 전화 성공에... 야, 영준아! 에어컨 좀 세게 틀어! 전사님! 요즘 저거 뉴데이터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상종과 열 번만 더 쳐라! 바로 사표를 테니까! 아니, 저 김계장 저거 갖고 차 샀다니까! 진짜? 공모가 1,500원으로 출발해 6개월 만에 30만 원으로 무려 200배나 치솟았지만 1년 만에 고점 대비 98%나 추락했다. 증시 역사상 가장 뜨겁게 사랑받았고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닷컴 버블의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다. 설마 이미 투자 플랜까지 다 세워둔 거예요? 그건 아닐걸? 우리 대주주께서는 닷컴 열풍을 버블이라고 생각하시거든.
미라클은 투자 안 할 거야, 레이첼. 아니요. 지난번에 나한테 분명히 IT 기업에... 분명히 꽃이 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투자한다 그랬죠. 그게 언젠데요? 지금이요. 우리도 들어가 볼까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고객님 피부톤은 지난번 시즌께 더 나아질 것 같긴 하네요. 그건 이미 사셨고, 근데 이 치마는 어떠세요? 글쎄, 뒤에 디자인 좀 더 볼까? 네. 볼만했니? 할 말 있으시면 다음부터는 저한테 직접 해주세요, 고모. 주제 넘게 굴지 마! 네 분수 지켜! 이렇게? 우리 집 식구들이 혼외자인 네 아빠를 왜 받아줬을까? 세상 입질에나 오르내리던 니네 엄마는 왜 또 군소리 없이 받아주고? 답은 하나야. 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세상에 보여주려고. 일종의 쇼케이스네요. 준양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우리랑 달라. 아니, 너한테만 할 얘기는 아니다. 사람이 그래. 몸으로 배워야지 안 잊어버려. 머리 좋은 너는 내 말만으로도 알아먹었으면 좋겠다. 오 대표한테 들었어요, 고모.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하셨다고요. 오 대표 투자 전문가 맞니? 내가 그 말 듣고 팔았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알아?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뒤엔 작전 세력이 있어요. 작전 세력? 예. 30만 원까지 비행기를 띄운다는데 기체 결함 있는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누가 알겠어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지만. 더 가기는 한단 말이지? 지금 고모가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너? 큰아버지 두 분 각각 오 대표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래도 담보 걱정이 되셨나 봐요. 백화점 주식을 당신들한테 넘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기기로 했다는 거야, 주식을? 그럴 리가요, 고모. 우린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오 대표는 달라요. 아시죠? 값을 치르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백화점 주식 건드리기만 해. 그게 누구든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야, 피쟁이처럼 서 있지 말고 가! 그까지 돈? 내가 갚아줄 테니까. 역시 고모는 저희랑은 다른 사람이시네요.
임상호 들어오라고 해, 당장. 패배한 탐욕은 분노가 되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다. 다음 달 백화점 입점 업체들 결제 대금이 얼마죠? 1,400억입니다. 어음으로 돌려요. 예? 1,400억.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할 겁니다. 아, 대표님, 그건 저 백화점... 내가 수년 백화점이고! 수년 백화점이 나야! 1,400억. 전부 투자해. 시위를 벗어난 화살이 주저없이 달려가 꽂히는 관역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1,400억이면 거래처 대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백화점 집은 그만 넘겨주세요, 고모. 조준아, 꿈 깨? 내가 관뚜껑에 짊어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절대로 못 줘. 고작 1,400억에 백화점을 뺏겨? 내가 한 번 나가지 두 번 당하니? 호텔! 골프장, 콘도, 돈 되는 거 다 내놨어. 길어야 두 달이야. 저 사람들한테 두 달은 고모 두 달과는 달라요. 그 두 달 동안 매일매일 더 끔찍한 속도로 가난해질 겁니다. 가난엔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가난하면 두 달도 못 참는다는 거야? 하여튼 지긋지긋한 인간들. 그렇게 인내심들이 없으니까 평생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그럼 고모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계열 분리되자마자 백화점 지분 30%는 미라클에게 넘겨주고 주식 투자로는 1,400억이나 날리고도 여전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다른 이유 없이 딱 하나. 순양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고모 능력이 아니에요. 행운이지. 저 사람들한테 허락되지 않는 행운. 그래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 힘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니까. 코스닥 지수가 2,834를 기록한 가운데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세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가겠는데, 이 정도면.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가는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야. 시대가 정하는 거지. 미라클이 갖고 있는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주식 전부 다 처분해주세요, 대표님. 지금? 처분해주세요. 아니.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임용수 사장의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기술제휴 사업을 추진했던 순양전자가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국내 최대 통신사인 원로드의 합병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연일 하락해 코스닥 520선이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오늘 5,500원을 기록, 고점 대비 무려 98%나 하락했습니다. 지금 입금해드리면 됩니까? 가능해요? 지금 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라클에 원하시는 게 있다면 제 값만 치르시면 된다고.
1,400억에 사들이죠. 진 대표님이 차명으로 갖고 계신 순양백화점 지분 25%. 또 지분을 고작 1,400억에요? 저기 제 값을 치르라면서요. 지금 순양백화점 주가가 한 주에 얼마인지는 알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오 대표? 순양백화점 주식이 어제 종가로 15,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빌려가신 4,000억에 대한 계약서 약정사항. 주가 변동에 따른 담보가치 보존을 위해 단서조항을 달았었죠. 주가 15,000원 선이 무너지면 담보로 제공한 백화점 주식 30%는 미라클로 귀속된다. 대출 상환 기한은 지났고 주가는 15,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대표님의 순양 백화점 지분 30%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라클로 귀속될 겁니다. 이거였어? 1,400억에 백화점 지분 내 차명 지분 25%를 달라는 이유가? 지도세도 모르게 뺏어간 30%에다가 25%의 지분을 더해서 55%의 지분으로 당신들 미라클이 순양백화점을 인수하겠다고? 기업 상향권 본색 어디 안 가네. 이건 명백한 적대적 M&A야. 파트너십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언제나 절 먼저 찾아오신 건 진 대표님이시고요. 내 뒤엔 순양그룹이 있고 진양철 회장이 있어. 축하드립니다.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도준아. 저 인간 치워. 오 대표 치워. 미라클 대주주 너 아니야? 내가 저랑 바지 사장하고 이야기해야 돼? 뭐 백화점 담보 뭐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하자. 너랑 나랑 가족끼리. 죄송해요 고모. 미라클의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오세현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고모도 처음부터 오 대표님을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 저 대신? 도준아 나는 저라면 지분 25% 1,400억이 넘길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대표님이요. 제 값이 아닌 물건은 절대 사는 법이 없더라고요. 들어가세요. 해봐.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 50년을 깜빵에서 썩어도 내가 너한테 백화점 지분 넘기는 일 절대 없어. 그럼 고모는 감옥에서 썼고 백화점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겠네요. 이번 달 말에 돌아올 어음 결제 못하면 백화점 부도 처리될 겁니다. 돈 되는 계열사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것도 채권 은행담 몫이 되겠죠. 계열사마저 날려버린 고모를 할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덕분에 정치 생명이 끝난 고모 부도 반겨주실까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백화점 지분 넘기세요.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고명달로는 설계해드리죠. 검찰 포토라인 앞에선 고모,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야, 왜 하필 나니? 왜 하필 순양백화점이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고모가 가르쳐주셨잖아요, 저한테. 준양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우리랑 달라. 전 순양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럼 사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미라클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은 건 해외 투자였다고? 예, 부회장님. 이게 그 투자 종목이고? 드려야죠. 들어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커요. 감사합니다. 테러 약판이요? 얼마나 빠질 거로 봅니까? 포착은 14.15, 코스피는 1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여중 씨는 내일 3시간 지원 개장, 미국은 나흘간 영업 정지로 만납니다. 내일 개장을 동시에 기간 개인 가릴 거 없이 패닉 투매가 이어질 겁니다.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들한테 지시하세요. 가격 변동에 예민한 종목들부터 다 던지라고 3시간 전부터 다 대기시키고! 부장님, 지금 제일 위급한 상황 다루고 있습니다. 미라클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뉴욕 증시에 투자하신 종목들, 항공, 호텔, 관광사, 그리고 손해보험사,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종목들입니다. 손실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새끼! 백성, 당신이 책임져. 도중에 그 자식이 돈 뽑은 턱으로 왔다며! 욕 먹었습니다. 남은 총알 다 긁어 모아서 내일 장 열리자마자 풋옵션부터 매수하세요. 풋옵션을요? 폭락에 베팅하는 상품이니까! 이번 폭락장에서 나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코스피 지수가 벌써 반등한다는 게 말이 돼? 아!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왜 어떻게? 왜 어떻게 한 달 만에 상승세가 될 수가 있냐고? 당장이라도 전쟁 날 것처럼 떠들던 작자들 다 어디 갔어? 뭐가 이런 대표성이야?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역시 급상승하는 바람에 부회장님께서 폭락장을 예측하시고 투자하신 100억 원금은 고스란히 손실로. 지금 같은 상승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입니다. 미라클의 펀드 상품 바이 미라클이 그 폭락장을 이렇게 상승장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전시킬 거라고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백승문 너희 새끼. 부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바이 미라클. 푼돈 긁어모아서 언대 하나 성공하더니 아주 개선장군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네. 내가 모를 것 같아? 너도 나만큼은 물렸잖아. 뉴욕 증권시장에서 산 항공, 호텔 라인, 여행, 손해보험, 9.11로 지옥불까지 다녀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뉴욕 에어라인, 라벤더 호텔 체인, 세븐틴 인슈어런스, 투어 이글스요? 이상하네요. 미라클 투자 포트폴리오는 회사 기밀사항인데 큰아버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이웃집 개가 이쁘다고 함부로 집안에 들이면 안 되죠. 물리면 저만 손해잖아요. 너 이 새끼! 너 여기 왜 왔니? 나한테 훈계하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요. 사려고 왔습니다. 순양증권. 나라 경제 어떻게 되든 말든 고객들 재산이야 잃든 말든 폭락장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증권회사 대표. 더는 그 자리에 앉혀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준아. 도준아!
세상 일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그럴 리가요. 아 맞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연기금재단에서 순양증권하고 결별을 선언했더라고요. 뭐라고? 아, 큰아버지 모르셨구나. 100억이 넘는 손실을 가져온 투기성 풋옵션 거래가 진동기 대표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짓이었다고 뭐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큰아버지, 연기금재단은요 순양증권 지분 12%나 가진 2대 주주이자 가장 큰 고객일 텐데 결별이라면 지분 매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거래 중단을 말하는 걸까요? 아 아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겠구나. 투자 전문가를 안 친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큰아버지의 노역을 대신 감당하는 조카. 그림 좋은데요? 아버지. 뭐? 순양카드를 인수한 사람도 곧바로 카드사 채무를 다 상환해버린 사람도 그래서 담보물인 물산 지분이 큰아버지께 넘어가는 걸 막아버린 사람도 다 접니다. 너 이 자식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응? 8천억짜리 카드사 채무를 나와 동기 사이를 오가며 두 배 장사를 했어! 그것도 두 번씩이나! 네. 돈이 좀 필요해서요? 순양물산 차명 지분을 넘겨받느라고요. 순양물산 최대 주주가 바로 접니다. 테이블 위에 세팅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수거하세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겁니다. 아, 뭐가 문제입니까? 유통기한도 아직 안 지났는데? 아니, 그보다 누구세요? 회장님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십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 신경민 대리? 네.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윤현우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윤현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발령받은 신경민 대리입니다. 뭐예요? 시간 없어요. 써드립시다. 아, 네. 음료 좀 해줘. 어떻게 하면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여기 일 워낙 힘들어가지고 근속연수 3년 채우기도 힘들다면서요. 근데 팀장님만 유일하게 5년 넘게 그것도 회장님 가장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계시다더니. 와, 역시 제가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저 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팁 좀 주십시오. 제가 또 학습력은 꽤 좋은 편이거든요. 핸드폰. 아, 번호 주시겠습니까? 네. 순양 핸드폰이 아니네요. 핸드폰 당장 바꾸겠습니다, 팀장님! 부르셨습니까? 윤 팀장, 두 번 말하게 하는 법이 없는 친구입니다. 흉상 제막식이 끝나면 순양그룹의 대국민 특별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예요. 발표는 진성준 부회장이 합니다. 제막식 끝날 때까지 앞으로 30분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찾아서 내 눈앞에 데려다 놔요. 시간이 별로 없어 윤 팀장. 서둘러야겠네.
만약 그 시간까지 부회장이 단상 위에 없으면 윤 팀장 자리도 더는 이순영이 없을 거예요. 팀장님, 호텔까지 최단 경로로 왕복 20분입니다. 내가 운전하죠. 예. 문제는 주변 백화점이 세일기간인데다가 점심시간이라는 거죠. 호텔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라도 생기면 그때는 30분이요.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이라도 보고하시죠. 불합리한 업무 지시라고. 신대리 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물론이죠. 우리 팀에 오래 있고 싶다고요? 네. 내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팁 세 가지? 네, 잠깐만요. 오늘과 이지진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원칙입니다. 왜 매번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왜! 신대리 다 데리고 나가요. 빨리. 네. 자, 가시죠. 1987년 할아버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회가변때 일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날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고려 청자를 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대 회장님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뭐? 귀한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는 건 경영인, 특히 순양의 후계자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팀장! 진양철 회장님 자서전에 나오는 일합니다, 부회장님. 그날 이후 부회장님께서는 할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경영인의 자질을 고민해 오셨고 지금의 책임감 있고 신중한 경영인의 면모를 갖추게 되신 겁니다. 홍보팀에서도 보도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제막식 행사에 늦은 이유는 순양그룹의 사활이 걸린 특별 담화문에 창업주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담기 위해 부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직접 신중하게 조율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제막식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12분 안에만 도착하신다면 그 누구도 오늘 일을 문제 삼지 못할 겁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순양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부회장님. 제가 입을 여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10분 남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
열린 경영, 열린 경영. 개소리들을 해대니까 이제 주인도 몰라보고 짓는 개자식이 있어요, 윤 팀장. 순양의 혁신은 이제 더 이상 기술과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계열사 간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세금 역시 모두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것입니다. 미친 새끼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새끼. 사업 보고, 정도 경영. 제 조부님이신 진양철 선대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순양 그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이 나야죠. 아, 바로 가요. 윤 팀장, 얼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 뭘 물어. 1-1 손바닥 나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그 윤 팀장, 그런 걸 당해도 밖에 전 순양 그룹 기저부 내 팀장인데 목에 힘 팍 주고 다니겠지? 윤 팀장님,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회장님 오른팔은 뭐 아무나 하나요? 오른팔은 무슨... 오른팔에 낀 흰 목장갑이면 몰라도 손 더럽혀질까봐 대충 쌈맛이 쓰고 때타면 벗어 던지는 흰 목장갑. 솔직히 윤 팀장 기조반에 어울리는 스펙은 아니잖아요. 고졸 특채 출신이라면서요. 빡부리기 쉽잖아. 요즘 스펙 좋은 애들이 누가 머슴 사이를 내. 윤 팀장 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잖아. 충성이라도 해야죠. 다른 재주 없잖아요. 네, 윤 팀장입니다, 사모님.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순양물산 미래재산관리팀 윤현우 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서민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부터 보여주시죠. 쳐주시죠. 순양화학과 순양월드의 분식회계. 여기 순양물산 기획조정본부에서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어서요. 목적은 진성준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도모하기 위해서겠죠? 순양은 승계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 탈법도 범하지 않습니다. 어제 특별 담화문에서 발표한 그대로. 나랑은 해석이 다르네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진영기 진성준 총수 일가에겐 막대한 비자금이 있다. 그런 고백으로 들리던데? 그런 고백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끝났으면 가시죠. 네. 자, 다들 마무리하고 이제 출발합시다. 미래자산관리팀이라고요? 오너 일가가 미래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순양그룹 저승사자라고 들었습니다.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데다 순양그룹과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소부터 한다고요? 순양을 잡은 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개인적인 악연이라도 있는 건가? 서초동에선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검사님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학원 다녀요? 말 잘하네요. 컴퓨터는 하나같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들인데다 서류 파일들은 앞에 몇 장 빼고는 다 순양그룹의 사규와 그룹 역사에 대한 홍보물들로 채워놨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걸 사전에 알고 미리 손을 쓴 겁니다. 검사들 성격 참 이상하네. 착하게 살겠다는데 머리부터 쥐어박네요. 비뚤어지고 싶게.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더 있을 가능성은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미 윤 팀장한테 지시해뒀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직원들과 협의해서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들은 낱낱이 분류해 연구 폐기 처리할 겁니다. 검찰이 다시 와도 불법이나 위법적인 사항을 발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회장님.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존자료와 폐기자료 분류해 처리했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까지 다 확인한 거죠? 네. 아, 그런데 하나가 목록표에 없던 문서가 하나 있던데요. 이게 보존 연도가 지난 옛날 문서라서 처음엔 폐기할까 했는데 폐기할 서류로 보기엔 꽤 큰 금액이 장기간 놓고 간 기록이 있어서. 네, 팀장님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순양 마이크론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순양의 많은 계열사와 지난 10수년간 거액의 거래를 해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래와 매출이 있었던 자회사 순양 마이크론은 그 문서 이외에는 순양의 다른 어떤 계약, 재무 관련 서류에서도 그 흔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감춰두기라도 한 것처럼요.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인가? 누군가 이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순양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건 그냥 폐기 연도가 지난 서류일 뿐이야. 문제가 있었으면 감사팀에서 먼저 알아냈겠지. 순양의 최고 엘리트들이 자네보다 못할 것 같나? 하지만 이건 명백한... 미래자산관리팀 윤현우 팀장. 내가 왜 자네를 5년씩이나 그 자리에 두고 쓰는지 아나? 나설 자리와 물러설 자리 하나는 정확히 안다는 거야. 자네답게 굴어.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고. 너 할 말 있나? 아닙니다. 그래, 기조문의 문서 정리는 다 끝났어요? 예, 부회장님.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그날 일은 고마웠어, 양윤 팀장. 가봐요, 그런 얼굴로 있지 말고. 예, 부회장님. 말씀이 있습니다.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에 거액의 순양 자산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순양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고요. 검찰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땐 횡령, 배임, 탈세 혐의에서 순양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설립 승계 문제도 여의치 않을 거고요. 윤 팀장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검찰보다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조세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그 자산을 순양물산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걸 제안드립니다, 부회장님. 기획조정본부 캐비넷에서 이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태블릿 사진 말고 원본 문서. 부회장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아. 윤 팀장이요, 재밌는 걸 가져왔네요. 계속해요, 윤 팀장. 원본 문서 어디 있어요? 예. 폐기했습니다, 제가. 윤 팀장이? 예.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누군가 분명 증거인멸을 시도할 테니까요. 그래서 태블릿에 먼저 저장한 다음 폐기했습니다, 부회장님. 현명한 선택을 했네, 윤 팀장. 이번엔 본부장님께 하나 물어볼까요? 순양 마이크로 이 페이퍼 컴퍼니 말인데요. 이거 본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예? 본부장님. 부회장님, 저는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겠죠. 날 상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돈에 다른 마음이 생겼거나. 몰랐다면 그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능하다는 뜻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든 순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네요. 윤현호 팀장. 예, 부회장님. 여권 있죠? 예. 오늘부로 기획조정본부 재무담당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가서 해외로 유출된 순양의 자산을 찾아오세요. 내가 윤현호 재무팀장에게 맡기는 첫 번째 업무 지시입니다. 잘 부탁해요, 윤 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님.